지금 제가 애쉬 캔버스랑 워터풀 워텀 이거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게 애쉬 캔버스라고 아트 이름을 지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애들은 워터풀 컬러로 한 거예요. 그래서 워터풀 워텀이라고 그냥 지어봤어요. 얘네는 약간 유화 그 물감으로 막 캔버스에다가 막 착착착착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가지고 얘는 애쉬 캔버스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제가 원래 이 기법은 네온마블이라는 아트를 했을 때 보여드렸었던 건데, 컬러를 바꿔서 하니까 또 다른 느낌이 나고, 그리고 진짜 이거는 너무 간단해서 베이스를 이렇게 깔기만 해도 이쁘고요. 여기 위에다가 패턴을 다양하게 넣어주셔도 되게 이뻐요. 이런 식으로. 어차피 밑에 깔려있는 베이스는 똑같아요. 근데 지금 위에 화이트, 저의 스탠다드 화이트 컬러로 이렇게 라인을, 패턴을 다 그려준 거거든요. 요거는 무광으로 하셔도 되고 유광으로 하셔도 되고 둘 다 느낌이 다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뉴트럴 애쉬 컬러로 이렇게 아트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블러디 부케, 저희 언발 무드 이렇게 이런 컬러들이랑도 같이 섞어봤어요. 제가 아트 할 때 항상 컬러 색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컬러별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컬러 조합을 딱 해놓으면은 여기에서 컬러 조합은 그대로 하되 아트 스타일을 따롭게 변경을 하셔도 되게 좋아요. 그거는 일단 컬러 조합이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기본적인 애쉬 캔버스를 먼저 보여드리고, 얘를 또 응용해서 이렇게 워터풀로 하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그 공지에 올렸던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요 아트?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요거 색조합은 저희 블러디 부케의 말린 장미가 메인이에요. 저는 일단 메인 컬러를 잡고요. 그리고 베이스 컬러, 옆에 있는 서브 컬러들을 조금 정하는 편인데, 요거랑 진짜 저희 뉴트럴 브라운이 정말 너무너무 찰떡궁합. 이거는 어떤 컬러랑 같이 쓰셔도 너무너무 좋아요, 얘가. 그리고 제가 거의 베이스로 깔았던 게 애쉬 베이지입니다. 애쉬 베이지, 바탕 컬러 애쉬 베이지.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봄 컬렉션 러디 코랄도 같이 넣어봤어요. 약간 이렇게 보면은 컬러 조합이 조금 발렌타인? 그래서 아트 스타일도 좀 리본이 들어가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좀 발렌타인데이 때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컬러 조합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이 아트를 다 완성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발렌타인 아트 같다는. 이렇게 해서 일단은 먼저 베이스를 깔아줄 거예요. 아, 먼저 애쉬 베이지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자, 이렇게 원콧하시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시고, 저는 살짝 여기다가 이제 우리 젤 스타터, 맞네, 만능 젤 스타터를 브러쉬는 오벌 브러쉬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좀 오벌이긴 한데 좀 작은? 그냥 라운드 브러쉬 같은 거? 라운드 브러쉬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트 하실 때는 브러쉬, 저는 먼저 포인트 컬러를 먼저 해줘요. 가장 좀 포인트로 줄 수 있는 컬러를 가장 먼저 합니다. 그래서 브러쉬를 이렇게 양쪽으로 먹여주세요. 그 다음에 구도는, 가장 안정적인 구도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시면
할 때 보면 제가 그냥 한 번에 뚝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촉촉촉촉촉 이렇게 한 번에 터치 안 하고요. 여러 번 터치를 해서 이렇게 쓱 내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렇게 막 뭉쳐 있거나 하는 것들을 조금 덜 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만능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좀 있다가 마블 스타터가 이제 합쳤어요. 스타터로 마블을 너무 쉽게 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마블 스타터 별명을 붙여봤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좀 비슷한 컬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메인 컬러랑 조금 유사한 컬러를 옆에다가 톡톡톡 톡착 이렇게. 그리고 이거 한번 터치하시고 브러쉬를 닦아주세요. 왜냐하면 얘네가 컬러가 계속 섞이게 되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닦아주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주시고 얘네가 지금 군데군데가 살짝 비어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부분을 이제 베이스 컬러 애쉬 베이지 컬러로 여기다가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더 유화 느낌이 되게 잘 나요. 이렇게 좀 중화를 시켜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네오마블 기법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오마블 기법이랑 똑같은 건데 이게 컬러를 바꾸니까 원장님들께서 진짜 문의가 엄청 많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래서 네오마블이랑 똑같은 기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셔가지고 오늘 라이브 방송을 다시 하게 됐어요. 자, 원코트 하고 나서 경화하도록 할게요. 얇게 도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원콧에서 마무리를 하셔도 되는데 아, 난 조금 여기가 더 진했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난 이 컬러가 좀 가려져서 아쉬운데 좀 여기를 또 강조해볼까 하는 것들은 조금만 더 해주셔도 돼요. 그렇다고 막 전체적으로 다 투코트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컬러가 좀 더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가려졌다 싶으면은 한 번 더 해주세요. 살짝 이렇게 브러쉬, 라운드 브러쉬가 여기 위에 이 라인이 그대로 나오는 거 있죠? 요게 있어야 좀 더 유화 느낌이 더 잘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쩌다 보니 다 할 것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또 한번 경화하도록 할게요. 금방 끝, 그쵸? 금방 끝. 여기에서 이제 바로 매트탑을 바르시면 요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나는 위에다가 라인을 그릴 거야 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뭐 오즈탑으로 한번 레이어링 하시고 나서 미경화 닦고 라인을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지금 이거 매트탑을 바르고 그 위에다 라인을 한 거거든요? 요거랑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매트탑 도포해주시고요. 경화할게요. 자, 이제 매트탑 미경화 닦을 때도 저는 젤 스타터를 사용합니다. 칩스탠드 접촉력이 여기에서 마무리해줘도 되게 이뻐요.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셔도 되고요. 바꿔야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라인을 그릴 거니까 화이트, 저희 스탠다드 화이트를 팔레트에다가 또 덜어줄게요. 그리고 라이너 브러쉬
라인 그리실 때는 이렇게 조금 숱이 적은 세필 브러쉬 사용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콩 찍어서 사용하시면은 일반적인 폴리시 젤 또는 라인 젤들은 좀 타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먹여주시면은 젤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팔레트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먹여주세요. 그 다음에 라인을 새로 먼저 그려주시고 가로 끝까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 이렇게 선물 포장하듯이 이렇게 십자가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좀 귀여운 느낌으로 리본을 그릴 거여서 일단은 아까보다는 양을 조금 더 떠가지고 곡선 주고 윗부분에다가 리본을 그려주신 다음에 리본 끝에 부분을 살짝 양 좀 더 뜨셔가지고 콕 찍어서 위로 올려주세요. 자, 이쪽 되게 귀여운 모양으로 리본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나서 경화할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살짝 볼록 튀어나온 느낌이 들어가지고 귀엽습니다. 이렇게 좀 발렌타인 느낌? 이렇게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매트탑 다시 안 발라요? 네, 다시 안 발라요. 탑 안 바르셔도 돼요. 제가 이거를 손에다가도 해봤었는데 이 스탠다드 화이트가 벗겨지거나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스탠다드 화이트의 미경화만 제거를 해주시고 일상생활 하시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위에다가 다시 탑 안 바르셔도 돼요. 그래야지 약간 도톰하니 그런 엠보 느낌도 나고 그래서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탑을 바르고 위에 라인을 그린 거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